자, 이번 시간에는 포지션의 그 타입 중에 픽시드, 자, 고정된 이란 뜻인데 자, 픽시드라고 하는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포지션 언더바 2.html 이란 파일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이 파일을 그대로 해서 포지션 언더바 3.html 이라고 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카피해서 3로 옮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복잡할 필요는 없으니까 grand는 없애버릴게요. parent만 남기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전에 포지션으로 absolute라는 걸 배웠고 이 absolute라는 것은 이 부모 엘리먼트 중에 위치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엘리먼트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offset 값들이 적용되는 것이 absolute였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packSeed이고요. packSeed로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absolute랑 정확하게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지도 한번 보시죠. 자, 이거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자, id 값이 large in 엘리먼트를 만들고 예, 이 large라는 엘리먼트는 height 값을 제가 일시백점만 픽셀을 주고 background color를 토마토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 large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가 생기겠어요? 스크롤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스크롤을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미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예, 미가 이 스크롤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기의 위치에 고정된 영어로는 픽시드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픽시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엘리먼트를 화면의 그 위치에 고정시켜서 스크롤로부터 완전히 독립되게 하는 것이 픽시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미라고 하는 것을 오른쪽 상단으로 보내고 싶다면 여기 있는 탑은 유지하고 레프트를 라이트 0으로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이렇게 고정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배지라든지 이런 UI를 만들 때 픽시드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화면 하단에다 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탑을 bottom으로 바꾸고 right는 left로 한 다음에 이거의 폭을 width 값을 100%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text align을 center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 이렇게 고정된 형태의 UI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얘를 위로 올리고 싶으면 당연히 여기 있는 bottom을 top으로 올려서 offset을 바꾸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갔을 때 그 밑에 있는 것들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그 미의 height 값을 예를 들면 30픽셀로 했다. 그러면 body에 패딩을 탑을 30픽셀만큼 주게 되면 여기 있는 미 라고 하는 부분에 그 가려지는 부분이 가리지 않게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죠. 자, 요게 바로 픽시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픽시드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픽시드가 앱솔루트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픽시드도 앱솔루트처럼 여러분이 width와 height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부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부피는 100%를 하기가 애매한 거죠. 그래서 딱 자기 컨텐츠 크기가 된다라는 것도 픽시드의 어떤 특징이고 그리고 픽시드 엘리먼트의 부모 엘리먼트는 요 자식 엘리먼트와 그 인연이 끊겼기 때문에 부모 엘리먼트의 크기는 자식 엘리먼트의 크기를 포함하지 않는다
라는 건 역시도 픽셀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가지 타입의 포지션을 살펴봤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static, 그건 기본이고, 그리고 relative, 자, 그거는 상대적인 크기, absolute, 절대적인 크기, fixed, 예, 스크롤과는 상관없이 화면에 고정시키는 것, 그 네 가지고, 그 중에서 absolute와 fixed는 부모와 링크가 끊기기 때문에 부피가 자기의 컨텐츠 크기만 해지고, 그리고 부모 엘리먼트들은 자식을 없는 셈 치는, 예, 그래서 작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이러한 차이점들을 여러분이 비교하면서 좀 이 포지션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유자재로 여러분이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포지션이라고 하는 아주 큰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